안녕하세요. 아미르TV 아미르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좀더 강력한 조치를 내놨어요. 이제 저희도 테니스를 한달 동안 못칠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도 전부 이제 주요 기관 빼고는 모두 클로징을 해야 하고요. 학교도 수요일부터는 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학교도 한달 동안 쉬게 됩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레슨 센터도 닫아야 하고요. 그래서 원래 목요일 날 제가 레슨인데 오늘 빨리 땡겨서 해달라고 하고 오늘 레슨 끝나고 소셜 게임 한번 하고 이제 한달 동안 쉬어야죠. 한달 동안 뭐 하죠? 정말 멘붕이네요. 저는 테니스 치면서 한 달을 쉰 거는 뭐 그때 종아리가 한번 터져가지고 그때 빼고는 없는데 멘붕이에요. 뭐 해야 될지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